오늘은 제가 떡볶이집을 섭외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들어야지 또 그때 생각이 또 나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떡볶이집을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오늘 과연 어떤 선배님들이 나오실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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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뵙다니. 아니, 셋이 머리 스타일이 지금 비슷한데. 맞아. 아, 우리 셋이. 아니, 우리 셋이 진짜 헬멧을 썼는데, 저는 정훈 씨 머리가 너무 평소에 예뻐가지고, 아, 그 머리 따라... 이렇게 따라하려고. 아, 정말요? 네, 이렇게 길러보고 있었거든요? 어, 덱스 머리 따라한다고 하지 않나요? 걸렸습니다. 거쳐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영광, 너무 영광입니다. 아, 초대해주셔서. 자, 네. 그나저나, 우리 여기로는 왜 부른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네. 선배님들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창시절 떡볶이집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떡볶이를 먹으면서 형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아~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추억이 더 배가가 될 것 같아. 아~ 떡볶이는 그러네. 또 진짜 너무 맛있는 음식이니까. 아니, 왜 무슨 얘기야? 한국 얘기야 뭐야? 정말 맛있네.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맛있어. 저 사실 형만 믿고 있었거든요. 예능 많이 하시니까. 10수년 전에 믿으면 돼요. 10수년 전에 해가지고. 떡볶이 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완전 떡볶이는 뭐. 그러면 떡볶이를 어차피 우리 다 똑같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도 너무 잘 맞으니까 오케이. 성호가 알아서 담아봐. 조이분들? 그럼 그럼. 이제 보니까 정말 좀 이상했네. 그래서 점차 좀. 사장님, 저희 노을 노래 혹시 아세요? 네, 그럼요. 아, 진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저기 뭐야, 청원. 아, 청원.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리메이크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노래 중에 한 곡을. 네. 어떤 노래 좀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듣고 싶으세요? 그냥 그대로. 알아라. 이게 원래 버전이 아니라. 뭘 훼손하냐. 아니, 아니. 헛수고다, 헛짓거리다. 뭐 그런 건가요? 네라고 하셨어. 네라고 하셨어. 청원, 살짝만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앉아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저희가 서라운드로. 와, 와, 와.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런 적 처음이에요. 와. 알지? 최대한 원곡의 느낌을 살려서 불러드려야 돼. 하시던 그대로. 네. 표정 있으시죠? 아, 너무 귀여우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제 웃어봐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진짜 좋아해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션 속으로 네. 간직할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감동의 여운이 되게 짧았나 봐요. 무엇보다 맛있게 조리가 돼야 되니까. 그럼. 막 그러면 숙소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어요? 1집이 끝나고 다시 또 했었으니까. 그때 1집이 잘 안 돼가지고 연습생으로 강등이 됐었거든. 1집이 붙잡고도 안 돼. 붙잡고도. 그거 완전 초 메가 히트. 아, 그 노래는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한 거지.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해. 아니, 왜냐면 너무 돈을 너무 썼어. 너무 맞아, 써서. 맞아, 맞아. 그만큼 못 버니까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그룹이 됐어. 회사 내에서. 그게 있었잖아. 우리가 얼굴이 안 나와. 나오는 컨셉이었어. 아, 그렇지. 아, 네. 이제 우리가 막 이슈가 좀 되고 있으니까 좀 나와야 된다 사람들이. 네네. 그래갖고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순위가 떨어지기 시작해. 이거 바로 떨어져. 진짜예요? 아니 하필이면 저거를. 저 때입니다. 다들 나무냐? 아, 나무. 뭐 집도 저 아니에요. 나무예요. 그냥 나무예요. 헤어 전문 모델이야 뭐야? 아, 2년도 좋아하고. 근데 2년에 랩이 있는 거 알아? 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될 듯, 꺼질 듯 하다가 꼭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게 또 이리 꼬여 가슴 아프게. 대박! 어떻게 알아? 감동받았어. 아사를 어떻게 알아? 이 랩을 어떻게 알아? 이거 귀한 영상이야. 야, 와. 난 진짜 이 랩을 누가 따라해준다라는 거라 난 살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저는 없어.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 음악도 없는 정막 강산에서 MC 강균 보여줘.
될 듯, 될 듯, 이루어질 듯, 이루어질 듯 하다가 꼭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게 꼭 이리 꼬여 가슴 아프게 뭐 이런 거야. 아, 아. 데뷔하신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셨어요? 2002년 21년? 21년 됐죠. 21년? 정도였어. 21년. 팀워크의 비결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어요. 아하. 많이 담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거를 깜짝 놀랐어. 운 좋게 벗어났다. 아, 그럼 살아있는 한 노을은 계속 가는... 야 하이파이브! 내가 살아있어. 너무 고마워. 승씨는 한 중학교 때 그 수학여행을 가는데 장기자랑 볼... 장기자랑을 하려면은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그때 전부 너였다 불렀어. 아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궁금하다. 정훈이가 부르는 전부 너였다는 어떤 느낌인지. 야. 와.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아~ 더 부르려 그랬는데. 아니, 너무 감동스러운 게 보통은 알아서 짧게 하고 끝내는데 끊어주질 않으면 계속 부를. 그러니까 어울린다. 나는 기도해요 사랑이 웃을 나이까지 단순해. 어떻게 또 가사를 또 이렇게 다 알아 아는 게 너무 좋으셔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도 네. 라이브 방송을 갈까요? 라이브 방송 좋아요. 노래 추천 받아서 노래도 조금씩 한 소절씩 불러드리고 하는 시간인데 감독님 바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을 선배님들의 노래 중에서 아 이 노래는 꼭 내가 2023년 버전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노래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한 소절씩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붙잡고도가 나왔어요. 첫 데뷔곡인데 붙잡고도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놀랬어요. 붙잡고도 싶었지 만나도 결국엔 안 될 걸 알기에 너는 어땠을까? 너는 어땠을까? 이쪽에 댓글에 있네요. 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2년 나왔어요. 2년은 그 랩을 하죠. 저기 아카펠라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건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감사합니다. 랩 한번 보여주세요. 랩. 뛰어질 뛰어 뛰어질 뛰어 텔레비전에 내 얘기를 해 보내면 드라마가 될 것만 같아야. 지금 미쳤나봐. 왜냐면 주신 것인데 번화하게 취한 것 같죠, 여러분. 네? 목소리 노래 나왔어요. 리더 상권형이 작사 작곡해준 노래잖아요. 단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없을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맞아? 그리워 그리워요. 그리워 그리워 네가 너무나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네. 리메이크 하기만 해봐라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 다르게 하는 거. 여기까지가 가사가 기억이 나요. 가사는 생각이 안 나. 잔나비 버전의 청혼도 듣고 싶다고. 그럼 우리가 그 화성을 넣어드릴까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Yeah, we'll make you smile. 예. 와,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누가 잔노을이라고. 요즘 좋아하시는 걸그룹. 요즘 좋아하시는 걸그룹 곡을. 걸그룹 곡. 아, 저는 그거 좋아해요. 어, 걔 제목이 너무 긴데. 푸시캐. 아니, 뭐지라? 좋지. 그거 뭐지? 아, 아, 아. 춤도 알아? 저 블루레인저입니다. 어딜 가면 더 있으니 나은 너무 올때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떠나갈지 미친 짓 한 거 다 내버리시는 거 같아요. 사랑의 여자야 울지 말라는 약속. 아니, 뭐 이런 느낌 강하네. 음악 방송에 그 품격이 있는데 왜 이래? 한 분께서 준성 씨 여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 노을도 잔나비 노래 작가 가요. 그럼요, 작가. 못 참으라.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아야.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노래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 노을 버전 말고 다른 가수 버전도 가능하죠. 뭐, 김장우 선배님 버전으로. 그렇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 미쳤나 봐. 죄송해요. 이런 출연자는 없었을 것 같아, 내 생각이. 지금까지.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아, 미쳤나? 노래가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방금 하신 걸 마지막 곡으로. 어, 그래. 네.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틀에 박힌 진행을 하면 안 돼. 즉석 떡볶이를 찾아 삼키세요. 아, 마지막에 왔으면 저희가 미쳤네요. 죄송합니다. 본방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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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뭐하나 그만.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야, 아니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저는. 야, 원래 저렇게까지 꽁트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컨셉. 네, 저 네. 진짜 정말 살신성인 해주신 아. 노을 선배님들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명곡들이 많아서 라이브 때 정말 계속 막 주구장창 노래만 부르는데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연 노을 선배님들께서 오늘 부르실 리메이크 곡은 네, 저희가 리메이크할 곡은 인연입니다. 이 노래 인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노래가 너무 슬프고 막 너무 차분하고 진지하고 이런 곡들이 많아서 좀 오랜만에 좀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무대에서는. 완전 어떻게 좀 새로운 방향으로 편곡을 하셨나 보네요. 템포를 일단 많이 앞당겨서요. 네네. 랩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아. 21년 만에 다시 깨어난 노래 인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선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